내년에 송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1학년 때는 놀기만 해도 된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현타 오진. 안녕하세요. 바이오생활공학과 1학년 김미지입니다. 국어국문학과 2학년 하혜린입니다. 중어중문학과 3학년 황윤우라고 합니다. 교육학과 4학년 이도경입니다. 기회? 과보기. 가장 바쁘고 중요하고 내 제일 재미없는 학년. 복숭아. 복숭아가 엄청 단데 엄청 떫을 때도 있고 엄청 쉴 때도 있어서 두리안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두리안이 냄새가 좀 안 좋은 걸로 유명한데 맛은 또 좋다고 하잖아요. 조금 이제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지만 어쨌든 그 시기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과요. 겉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막상 잘라보면 단면이 회색빛을 띠고 그리고 저는 먹어봤을 때 맛이 없었거든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4학년에 보면 굉장히 어른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되게 실속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꿈! 꿈 꿀 때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1학년은 약간 꿈 같지 않았나? 후회가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지 않고 결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수업 과제? 줌을 켜며 수업을 듣고 줌이 꺼지면 과제를 하고 그냥 매일 그 반복이었으니까 현타 오진. 뭐 지금 생각해보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막상 취업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내 강점은 무엇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량을 꼭 알고 술을 마실 것 같아. 친구들이 술에 많이 취하는 모습을 보는데 많은 흑역사들이 생성되는 꽈팅 많이 나갈걸. 제가 1학년 때 꽈팅을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친구들이 꽈팅을 나가서 친구를 굉장히 많이 사귀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는 거, 휴식을 취하는 거랑 이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거는 전혀 달랐는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기.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 단체가 있었어요. 늦었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졸업반을 앞둔 지금까지도 그 활동을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아직 새내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지금 많이 깨졌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대학 생활 많이 했고 너희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파이팅! 1학년 때는 놀기만 해도 된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도 하세요. 3학년 되어보니까 느낀 건데 신입생 때 봤었던 그런 고학번들의 그런 노련함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거저 얻어지는 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텅 빈 고학년이 되지 않으려면 뭐든지 직접 찾아보고 경험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후회는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거를 하든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시야를 넓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매 순간에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대하면 돌이켜봤을 때 흑역사는 남을 수 있어도 후회는 안 남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 너무 늦게 가지 마세요. 선임이 저보다 두 살이 적습니다. 군대 늦게 가지 마세요.